여기로 심카드를 사러 왔습니다. 할머니 심카드. 근데 여기 사러 오니까 제가 보다폰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인서마츠라는 게 보다폰 같은 회사래요. 그래서 뭐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유명한 보다폰에 가서 살려고요. 여기가 얼마인지도 알아보려고 물어보려고요. You can make calls for the salon and Vodafone and Orange. Okay. Okay. Local minutes. Okay. And there is another one, 650 minutes. Okay. Mm-hmm. For the salon, 40 minutes for Vodafone. 보다폰이 있어서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가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120 이집트 파운드에 7기가랑 400분을 줘요. 고민된다. 근데 심카드 살 때 중요한 게 꼭 패스포트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잊지 마세요, 여권. 120 파운드라 그랬는데 또 깎았어요. 자꾸 디람이라고 하네. 100 파운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심카드도 가격이 깎아지네요. 그리고 이게 번호라서 번호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 번호예요. 번호 굉장히 괜찮죠? 이집트 넘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4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해요. 4개월 동안 유효한 심카드. 근데 중요한 게 둘 다 인랜드, 그러니까 호텔로 전화를 하고 싶으면 따로 충전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번드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LE가 이집션 파운드를 의미한대요. LE. 그래서 이게 무슨 뭐의 약자인데, LE가 뭐의 약자인데 라고 했는데 모른대요. 그리고 중요한 게 꼭 여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심카드 살 때 여권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아이슬란드에서도 그렇고 포르투갈에서도 그렇고 모로코에서도 그랬는데 여기는 꼭 패스포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호텔에 여권 가지고 가야 될까? 물어보니까 좀 위험하니까 사본을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사본은 안 된대요. 이렇게 꼭 원본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여권 사진 찍어서 그거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블로그 보니까 사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권을 그냥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로코 심카드를 빼고 이집트 심카드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려면 이걸 누르면 된대요. 별 2000 샵. 그리고 이거는 전화. 편하군. 근데 뭔 메시지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와가지고 당연히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영어로 좀 오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 중입니다. 아랍어에서 영어로 바뀌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닦기! 아니 근데 저는 할인해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가를 조금 덜 줬어요. 원래 설명한 것보다. 할인해주는 척 하더니 할인해주던 I was told from this baggage. 진짜 이해하기 한번 힘드네요. 그러니까 5기가를 주고 200분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콤보로 5기가를 쓰거나 200분을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콤보로 내가 전화를 쓰든 뭐 인터넷을 쓰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깎아주는 척 하더니 근데 120파운드 맞자 지금 환율로 7,500원밖에 안 해요. 7,600원. 아니 근데 제가 아니 뭐냐고 할인해주는 척 하더니 왜 이렇게 해줬냐고 원래 걸로 해달라고 내가 20 더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못 바꾼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짜증나. 네 잘못이지. This is your fault. It's my fault. It's record. 이게 마음대로 못 바꾸나 봐요. 한번 정하면. 아니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이거 선물로 주나 봐요.
진짜 싫어. 좀 전 정신 없지만 6천 얼마지? 6,300원에 5기가의 심카드를 샀습니다. 심카드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